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오늘 중요한 말씀은 실용적인 기도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용적 기도생활. 실용적인 기도생활. 자, 야고보서 4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부분. 여러 가지 설교할 때 있어.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의 기도생활을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이 귀중한 기도생활이 실용적으로 적용이 돼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지금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것은 많은 책자들과 그 다음에 교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교리 공부에서 배운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많이 보고 교리적으로 알아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 크리스찬 생활을 할 때 정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항상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탄의 체계에서 세상의 신인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탄의 체계가 완성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게 되겠죠.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사탄의 체계에서 영적으로. 기도 없이는, 기도 생활 없이는 여러분이 이 사탄의 체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책들도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능력 있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무슨 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크리스천들 보면 실질적으로 기도 생활을 실험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대화하는 것이에요. 대화. 여러분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대화하죠. 부모님으로부터 어드바이스를 듣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대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서로 얘기하고 항상 교제가 필요하고 항상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생활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기도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24시간 주어도 이 4시간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얼마나 갖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에만 일정하게 정해놓은 그 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24시간은 많아봐야 1시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24시간 중에 1시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세 있는 태도예요. 하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소비해요. 그 하세 뭐가 있는지
그 하세 돈이 있으면 돈 버는 국리만 한다. 그렇죠? 24시간 어떻게든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시간을 24시간 다 거기에다 쓰는 여러분 하세 어떤 가족이나 어떤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에 대한 시간을 다 쓰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세상의 그런 쾌락과 유리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다 거기다 쏟아. 여러분들 옛날에 그 탁구하고 무슨 게임이죠 게임 무슨 농구하고 그 다음에 당구를 치고 무슨 뭐 테니스를 하고 뭐 이런 거 배울 때 모든 시간을 여러분 거기다 쏜다. 그래가지고 잠자고 꿈에서도 막 당구 때가 보이고 탁구 때가 보이고 여러분 안에 하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러면 여러분 하시 그걸로 세상적인 그런 걸로 꽉 차면 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24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 하는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세상의 체제는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그런 걸로 꽉 차게 해가지고 바쁘게 만 여러분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필요한 걸 채워도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또 다 쏟아가지고 거기에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뺏어버려. 그럼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용적인 기도 생활을 하느냐? 필수적인.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 주님한테 대화. 그럼 누구랑 가장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이랑, 주님. 어려울 때 누구랑 가장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이랑. 여러분 교통사 딱 나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네? 예수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들이 떨어질 때 여러분 비행기 추락할 때 떨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제일 먼저 나오는데 오 마이 갓 그런 거 아세요? 과학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죽을 때 그 레코드를 이제 나중에 주님이 심판대에서 틀어줄 거라고 네가 나를 안 믿어 그때 왜 나를 불렀어? 할머니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찾는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여러분, 호흡이 돼야지 사는, 호흡 없이 어떻게 사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호흡기를 대고 사는 사람들한테 제가 봤어요. 호흡 안 하고 호흡기에 대고 생명 유지하는 그런 모습의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의 호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호흡기 꽂아놓고 호흡기 딱 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번에 플루턴 경찰이 그 백인을 패가지고 결국에는 호흡기 꽂고 있다 호흡기 떼가 죽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죠. 그냥 둘을 패는 거예요. 그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자신이 호흡을 해야지. 근데 그 호흡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호흡 안 하고 얼마나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호흡 안 하는 것도 시험 여러분 시합도 안 부르죠. 어렸을 때는 누가 제일 오래 숨 안 쉬어. 그럼 얼마 못 간다고. 그냥 죽는다.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성도들의 호흡, 기도 생활에 익숙치 않아. 자, 지금 본문에 왜 그러냐. 일절은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자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얻지 못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변변치 못하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구하지 않 왜 구하지 않냐고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해면 왜 안 구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그거 너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더라. 자기가. 자기가 모든 것 꾸미고 계획하고 모든 것 하려고. 근데 자기가 하다 보면 나중에 빡빡. 잘못돼. 그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무지하게.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무지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혼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여러 분야에서 다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 하여간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 아주 동문서답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해. 그쵸? 답답하고 문제는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도 살기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거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지혜라고.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면 나는 가정생활에 망가진다. 나는 직장생활에 망가진다. 나는 사업에 망가진다. 나는 모든 거 망가진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리석게 살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맨날 이상하게 된다. 지혜가 있어야지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고. 어디서나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죄가 없으면 안 된다. 계속 실패한다. 주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지혜를 주셔야지만 그 할 말을 주셔야지만 일이 해결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근데 딱 주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때에요. 그러면 사업이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깨져버리고 분열이 돼. 잘못돼. 그러고서는 내가 정말 기도로서 그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실패작이다. 그걸 아셔야 돼. 난 실패작이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필요성 못 느껴요. 기도해야겠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도 아유 그냥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실패하게 만들어요. 자기 계획도 탁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팍 깨져. 실패합니다.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요. 야,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데 시작 못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근데 그만큼 여러분 뺏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걸려 그렇게 깨우치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 어떤 사람은 1년 걸려, 어떤 사람은 10년이 30년이 됐는데도 못 깨달아. 아직도 계속 깨지는 대로 자기 머리고 자기 지혜고 세상의 지혜고.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지 않고선 안 된다 하고 딱 생각해야 돼. 어떤 조그만이래. 어떤 사람들은 큰 것들만 기도해. 조그만. 여러분 건강서부터, 여러분 직장서부터, 여러분 필요한 것 모든 것. 여러분 가슴이 아프다. 막 머리가 아프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 직장을 한다, 뭘 산다,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한다, 뭘 한다. 모든 것. 기도 없이. 그래, 결혼 문제, 무슨 문제, 다 모든 것. 기도 없이 뭘 하겠어? 기도 없이 하면 실패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겠어. 그 다음에 주님의 파워. 주님이 우리 생과 사는 주관한대요. 축복과 저주가 주님한테 달려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러한 주님의 파워를 인정해야지만 여러분이 주님한테 의뢰하게 되는 것이. 모든 걸 할 때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결국엔 끝은 잘못된 거야.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모든 것이 열매가 생기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주님의 파워에 대한 거야. 기도에 응답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없어. 주님에 따라서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길, 자기의 길보다 못하다 그래. 자기의 길이 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그 주님한테 간구를 안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나는 손해본다. 이런 삶을 가졌어요. 나에게 손해보는 짓은 난 안 한다. 그래서 주님한테 간구 안 하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간구 안 하는 거지. 여기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꼬리자는 그림자로 여러분이 많은 선물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선물 받아봐야 뭐예요? 그쵸? 독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이 김 목사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술을 가져왔어. 그 무슨 술이었어? 내가 쓸데없는 독이 돼. 어떤 사람이 자기 티네이저 애한테 제일 사랑한다고 제일 좋은 총을 갖다 줬어. 내가 화를 내고 지하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 그 무슨 소리지? 구한다고 다 주면 무슨 소용이냐?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간과하고 다른 지혜를 써가지고 다른 건 구할지 모르지만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것에 시간을 소비할 수 없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진짜 온전하고 좋은 것들만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쓸데없는 데 다 생각하게 하고 시간 다 뺏어 노력을 다 그런 쓸데없는 데 쏟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지금 기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잘못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듀리를 한다고 의무적 그런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가 아니라 경배를 좋아하는 마귀, 사탄이 그 경배를 원했다고. 처음에 사탄이 된 이유가 루시퍼가 사탄이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었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 마귀는 유천 인간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깡패니 술집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원했어요? 아니면 도덕적이고 인품이 좋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걸 원했어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망가뜨리는 그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제일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품있고 도덕적이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적인 사람들 만들 거라서 그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한다. 마귀가 그냥 다 인생 망가진 쓰레기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부터 경배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경건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을 만든 거, 교회들을 만든 거,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사이가 마귀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물, 모두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간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왜 구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이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것이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쵸? 특히 구원파에서 그런 여러분들 오신 분들, 구원파들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기도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그냥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죄를 구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구원파에 나오신 분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어요? 크리스찬 모습 보여요? 얼마 교만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구원파들하고 적성을 공부하고 그 그 사람은 특징은 성경의 열매가 아니더라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 그쵸? 자기네들만 보니까. 그 왜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를 안 해버리고. 그럼 자기가 육신 쫓아가게 돼. 교만한 거예요. 오대한 사건, 자살사, 33명인가 뭐 몇 명 있잖아. 그 사람은 다 구원파 사람이다. 그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그게 열매라고 열매. 왜? 기도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교리를 바른 기도를 우습게 보고 결과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로 그래도 여러분 성경의 자태가 돼 수많은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빌립보서 4장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알아야 될 구절이 기도에 대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 그럼 모든 일 뭔지 알아요? 모든 일. 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잠 잘 잤습니다. 모든 주님한테 교제하라고 주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지금 오늘도 잘 일어나서 그것부터 시작하고 오늘은 이런 일들을 하려고 주님 이런 일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끝나주십시오. 왜 말이에요? 왜 교제를 그 다음에 잠자리 할 때 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맨날 개꿈이나 꾸고 돼지꿈이나 꾸고 잠 어떻게 자요? 그 다음날 피곤하게 직장 가가지고 그냥 상사들한테 그냥 야간에 나오고 조금만 여러분 아무도 아닌 거죠. 잠자게 잠 잘 자게 기도하는 거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조그만 것도 그렇지도 안 해. 맨날 꿈 얘기 나오고 말이야. 쓸데없이 생각해 보세요. 말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맨날 꿈 얘기 나는 사람 꿈에서 뭘 봤다고 해. 그걸 우리는 개꿈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있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주님께 제시하는 시대는 끝이 끝. 그걸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써먹는 그러나 성경은 틀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게 하라고.
그래야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십니다. 아시네? 모든 일?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어떤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가르친다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물론 당연하지,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모든 걸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직접 없다? 그럼 어떻게 해? 구해야지, 하나님한테. 간구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직장인들은 직장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사업가들은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이 매 시간 나옵니다. 매 초 나옵니다. 그렇죠? 빨리 머리가 빼져내야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강구를 안 하고 지혜가 안 하고 어떡할 거예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결혼 생활에 같이 사는데 완전 망하는 거. 인생 끝난 미절로 귀찮아.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의 중요성은 뭐예요? 그럼 자식들 키울 때 부모들이 그 자식들의 결혼에 기도 안 해? 제대로 만나야지.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나야지. 그냥 세상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망치는 그 부모들을 보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지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하는데 방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만 하면 먹을 거 다 내려주니까 나는 앉아서 그냥 책이나 보면 있겠다. 그런 사람들 저한테 와가지고 배고프다든지 말아. 그냥 그렇게 안 하죠. 성경의 대사랑과 교회에 마지막 주님 오신다고 맨날 캠핑처럼 앉아가지고 먹고 또 캠핑은 돈이라고 그러지 사기쳐가지고 일도 안 하고 한국 사람들 그 속여가지고 의사들 다 병원 다 때려치고 나가서 그 주님 5월 20일 나오다 그런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가정 파괴되고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지금 그 영향이 얼마나 엄청 커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다 5월 20일을 초점을 두고 자기 모든 그동안 걸은 거 다 내놓고 했는데 안 오셨어. 캠핑한테 속고 왔어. 그 사람한테 제대로 믿음 생활 다시 하겠어요? 못한다고. 마귀한테 넘어간 거라고.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게 크리스천 없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마련하게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탄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가, 그걸 모르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엔서를 받는 것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사는가, 크리스천 없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싫어한다. 하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의 파워가 그것을 방해 공작을 소홀히 무시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페르시아 통치자가 말했다. 그 영적 전이 그래 기도가 늦어졌어요. 21일 여러분이 지금 기도 생활을 할 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방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괜히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업셋하게 만들어요. 업셋하면 그 다음에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좀 조금만 일어나요. 미니뿔 됩니다. 여러분 생활을 망쳤거든요. 그건 속지 말고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바쁘게 만들고 어떻게
기도할 때 잠자게 하는, 기도했다 하면 잠자는 사람. 그쵸?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하네. 기도, 주님과 교제 못하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사탄이 원하는 그 다음 혼란 속에 빠뜨릴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그 다음에 죄를 지켜. 그 기도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여러분의 기도생활을 방해하세요. 그 사탄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생각 안 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분들이, 그 때문에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하는, 안 보이는 것들 있죠. 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모자가 와가지고 싹 없어졌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매 시간 매 초 주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다가 자기가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아, 쓰나미가 막옵니다. 아, 주님 구해주십시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아까 그건 하나의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건데, 모든 사업과 직장생활과 아이들 학교, 그 다음에 가정, 모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모든 것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 못 느끼는 이런, 이런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각하기 때문에 기도생활 안 하는 것이에요. 매번 운전만 하면 주님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이에요. 매번 걸을 때 주님과 대화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조그만 것들, 여러분 생각 조그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교제를 안 했다가 나는 망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설교 듣고 그랬을 때 24시간 여러분은 운전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 마음의 상태가 벌써 하나님과 툰이래. 하나님 리시버를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면 딱 들어오고 여러분 딱 보내요. 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영적 사람이 이길까 말까인데 아예 신호 딱 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얼마나 한심해요? 예?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거, 영적인 전쟁.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면, 두 번째,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의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구했는데 받지 못해요. 왜? 자기의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해. 잘못 구하는데 잘못. 네? 주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잘못 구해. 뭐 구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특별한 사람들이, 그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사 교회 뭐 이런 사람들, 기도원 차려놓고 돈 버는 사람들, 가면 주여. 무조건 달래. 그럼 뭘 달래? 그러면 보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주십시오. 조용필과 전도사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망조가 됐어. 응? 지금 자기 교인들도 조용히 쫓아내요. 조용히한테 뭘 안 줘. 그러나 이 주에 있는 또 돌팔이 순봉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또 성경서까지 내가 신문 해놔라. 그럼 봤어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정력으로 구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을 하는, 전파하는, 진리의 전당이 만약에 그렇게 커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진리의 전당과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기도할 때 그건 싹 빼고 진리랑 상관없어. 사람들만 가장 많이 모으면 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에요. 욕심으로 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요. 내가 정말 어떤 이런 지금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공동 제목, 그 다음에 수요 기도 모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내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기 욕심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을 안 받는 것이, 못 받는 것이. 다 욕심으로. 그 다음 10편 66편에 보면, 기도할 때 자세가 잘못된 것이. 10편 66편 18절에 보면, 10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니. 이래서 기도입니다, 못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니.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그런 유희나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런 죄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안 들어주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 차려놓고 있는 모든 순복음에 모든 오순절교에 모든 사람들 장로교 무슨교 다 가보세요. 거기에 거의다가 자기의 욕심이 목사서부터 말단 교회까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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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데가 아직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욕심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몸이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 인간의 쓰레기 같은 죄들을 다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요. 그 의로우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거를 마셔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 기도했어요. 그 잔을 패스해라.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간과하는 거 우리가 쫙 해요.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나 꼭 마지막에는 이게 내 뜻이면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안전하다. 왜? 내 뜻대로 가는 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망한다. 저주받는다. 가장 안전한 기도는 우리는 무지하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 보면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내가 기도를 하겠다. 주님 나는 이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 만약에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면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줘. 이렇게 해야 돼. 내 뜻대로가 사도바울도 마찬가지. 세 번이나 그 사탄의 가시를 빼달랐어.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약한 것에 주님께서 연약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과감히 자기의 패인을 참고 사역을 계속 했던 것이죠. 자기 연약하다는 것을 계속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의자 주님의 능력만 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패인을 참아야 돼.
내가 이런 약함을 오히려 내가 더욱더 자랑하리라. 주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내 pain, 조그만 pain, 내 그 잘나빠진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중시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주님의 응답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자기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과거에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들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메이어라는 목사랑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랑 스펄전이라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같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FB 메이어가 몰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FB 메이어는 몇몇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캠벨 몰간이 미국에 있었을 때 그가 한 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 내 교회 근처에다 자신의 교회를 세웠을 땐 다소 문제가 달라지더군. 내 속에 있는 옛 아담이 나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그의 머리를 내 발로 짓누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친구를 향하여 옳게 생각하든 아니하든 난 올바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지.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하나의 내가 예를 든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욕심으로 하지 않아. 만약 자기 욕심이면 메이어가 자기 옆에 온 그 몰간이 교회를 하고 번성하는데 질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겸손하고 필요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여러분 정욕심으로, 여러분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에게 깔려있는 옛성품 아담. 지금 이 옛성품 아담이 나로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나의 그의 머리를 내 발로 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옛성품 아담이 나올 때, 치유가 나올 때, 기도할 때, 질투가 나올 때 그것을 짓눌러야 돼요. 그래서 나의 교회는 그를 위한 환영회를 베풀었고, 나에게 주일 저녁 설교가 없을 때에는 기꺼이 그의 교회로 가서 그의 설교를 들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몰간에 대해 올바른 감정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에 처한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보게나 내 맞은쪽에 훌륭하게 설교를 하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여러분 다 아는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와 몰간의 인기가 대단해서 많은 군중들을 끌어모았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에도 인파가 넘쳐나게 되지 않았지 뭔가. 결국 우리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룬 셈이지. 질투로 만약에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질투와 쓴감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면 그 사역은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예성품을 질투심을 누르고 오히려 주님 뜻 안에서 그 사람들의 축복을 구했더니 자기네 교회도 번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으로 하지 말라. 하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의 뜻을 담아 그때야만이 여러분이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들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시간상 잠언 28장 9절. 왜 우리가 실용적인 기도생활을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육 공부에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직접 실용생활에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지금 말씀드리고, 기도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 일일이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을 끌고,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배운 것이, 자언서 28장 9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래서 암만 기도를 하고 뭐 그냥 그 술집에다가 뭐 차려놓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무슨 오프닝 기도를 해주고 뭐 모든 걸 해주고 뭐 이래봐야 소용없다.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에 기도하는 거, 사역하는 거.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금 기도하는 가증스럽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 바로 교리를 거절하고 지네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바른 말씀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너 왜 거절하냐 이게. 하나님의 바른 구원론이 나왔어. 하나님의 바른 교리들이 나왔어. 그럼 왜 책들을 수장시키냐 이게. 복사를 받느냐 이거 바른 성경. 이단 성경이라고. 그 자들의 기도는 왜?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세 가지로서 우리가 실용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해요. 여러분이 설교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할 때 들어야 돼요. 그걸 거부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저건 저자매고 저형제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적하는 모든 것들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법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리라. 여러분이 이 기도 생활은 그냥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크리스찬의 생활을 점검하는 타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가. 왜? 그러자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겸손한 크리스찬으로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 생활. 이런 기도 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나와서 피아노 치실 때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의 책들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얼마나 가졌냐? 24시간 매일 여러분이 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의 소홀함을 회개하고 나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기도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만 교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24시간 항상 마음의 태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